여러분, 굿모닝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의사원의 하루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리. 제 거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트리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9시 20분쯤 됐는데 얼른 세수를 하고 이 닦고 빛나자. 파이팅. 파샤 있는다. 파이팅. 파이팅.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서는 나는 스킨케어하고 화장하고 오늘 행사에 간다. 오늘의 행사는 미유미유 행사. 미유미유에서 VIC라고 부르더군요.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플라워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라뮤꺼니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근데 언니가 지금 괌에 가 있어. 그래서 저 솔플입니다. 혼자 갑니다. 그래서 세수합시다. 아침 세안은 그냥 물로만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워낙 밤에 간밤에 바른 게 많아가지고 인중 냄새 약간 순 냄새 나거든. 아침 세안을 제가 요새 뭘로 하고 있냐면은 짜잔, 이게 시드비의 이슬 비누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몇 개월 동안 지금 쓰고 있던 거라 가지고 좀 조그매졌는데 새 거는 짜잔 꽤 커요. 여기 포장지를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시드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비누니까 비누 받침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레이도 주는데 천연 수세미. 그 수세미가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플라스틱으로 된 스펀지로 된 그거 말고 수세미 열매가 있으면 말려서 쓰는 게 원래 수세미거든요. 요게 진짜 그 수세미예요. 그래서 요것도 친환경 소재. 그리고 요 비누까지 99% 미생물의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제품, 패키지, 비누 받침대 이런 것까지 완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구야 미안해 이걸 좀 덜 외쳐도 되지 않을까. 이게 환경에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제 피부에도 되게 아주 보드랍고 좋습니다. 이렇게 물 한번 묻히면은 완전 투명한 슬라임 같죠? 너무 예쁘죠? 예, 여러분도 다들 예쁘게 하고 잘 꾸며놓고 사시겠지만은 근데 거기에다가 빨간 고무장갑 2,500원짜리 걸어놓고 파랗고 이렇게 계란 모양 비누 이렇게 머리카락 내는 거 얹어놓고 하면은 걔네가 또 인테리어 파괴자라고. 근데 이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투명색이니까 뭐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겠고 투명한 이슬 비누가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역할도 확실히 하는 거 같거든요? 저는 귀찮아서 거품망 따로 안 쓰는데 거품망 안 쓰고 이렇게 손으로만 거품 내도 아침 세안 한 판 하기에 충분하게 거품이 나거든요? 아주 곱죠? 아침에 물 세안만 하기에는 약간 인중 냄새 같은 게 찝찝하고 그렇다고 본격 폼 클렌징으로 뽀독뽀독 닦자니 너무 건조하고 하셨던 분은 시드비의 아침 세안 이슬 비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게 자극 없이 노폐물을 싹 제거해주면서 적절한 정도의 딱 개운함까지 같이 줍니다. 약간 시트러스 향에 가깝긴 한데 이게 진짜 킁킁 맡아봐야 막 느껴지는 향이라서 결코 막 호불호 갈릴 그런 향은 아니고요. 향 자체가 되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세수하고서 바로 막 세럼이든 크림이든 이렇게 때려 발라야 살 수 있는 그런 피부인데 시드비 이슬비누로 세안할 때는 그래도 화장대까지 걸어갈 때까지 조금은 버틸 수가 있어. 이제 이 상태로 스킨케어 할 때까지 조금 버틸 수 있다. 립 펜슬을 쓰려니까 이렇게 몽땅이 됐습니다. 이걸로 나는 오늘 입술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아, 가실가실. 이렇게 부상나무와 전나무 사이에 살짝 더 터치를 할 건데 그 플라워홈에 꽂으실 때는 잎이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밑에 잎을 좀 다 제거를 하고 갖고 올게요.
제 거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쁘다. 식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밥까지 주시네요. 하나도 안 빨간데 이게 마라라고요? 중국 민간에서는 신의 버섯이라고 불리고 있대요. 스푼이 너무 귀엽네. 저는 지금 비 오나? 미우미우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자리가 부족해서 제 책상이 여기로 옮겼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의 책상 꼬락서니입니다. 이거를 이사 가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10분 후에 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하는 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오늘 주간 회의가 있고 밀린 메일을 뭐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면접을 마쳤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팀에밖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요새 계속 그 화장품 만드는 것 때문에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우미우 행사를 갔다 오기 위해서 전신 미우미우 코디입니다. 새로 산 미우미우 머리띠, 짠! 미우미우 파티, 미우미우 치마, 신발은 몇 년 전에 샀던 미우미우, 예. 그렇습니다. 프라다 제품인데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 비싼 옷이라서 엄청 열심히 입어야 됩니다. 제 눈이 요새 엄청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때 맞춘 그 3D 프린터 안경인데 이게 제가 맨날 깔고 뭉개고 막 자고 이러다 보니까 핏이 한번 틀어져서 매장 가서 한번 다시 핏을 맞췄더니 아주 또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 이 안경으로 잘 보면서 왔어요. 눈이 요새 너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또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자, 여러분의 지금 손이 다 누가 한 것이냐? 집에서 한 사람은 뭐 오브라 정도. 아니 샵에서 한 거. 오브라. 샵인 줄. 또 오브라. 오브라 이상은 다들 안 하시네 집에서. 혹시 NSBT 있어요? 내성발 타이터. 저 되게 전문 용어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PD님 생일이라서 케이크 왔군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자, 이제 회의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겠다. 제가 06학번이었는데요. 중간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아마 학적 상태가 재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1학기에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데 바닥 교체 비용? 페인트 칠? 철거 비용이랑 해야지 뭐. 야, 이거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앞머리가 매우 떡적근. 그러면 이쯤에서 이사가기 전 사무실 투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항상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헤어 받고 나서 저기로 촬영하고 각종 장비들 여기에 촬영때 쓰는 액세서리들 이게 100만원짜리 드립니다. 스와로브스키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나온 100만원짜리 드리. 정말 대단하다. 100만원짜리 같다. 와, 우리. 이렇게 피디님들이 편집하고 있는 모니터를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저기도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모두 회사원의 얼굴이 모니터에 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러 가신 피디님의 자리입니다. 키보드도 덮어놓고 가셨습니다. 최근에 또 안식월을 갔다 오신 우리 피디님입니다. 안식월에 뭘 하셨나요? 다 돌았네. 오늘도 퇴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볼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 꽃같이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좀 지우자. 저는 속눈썹 연장을 해놓은 것이므로 화장 지울 때도 따로 아이 리무버가 이젠 필요 없지. 티슈로 다 지울 수 있지롱. 저녁 세안하고 저는 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가 클렌징 티슈로 한번 싹 1차 클렌징을 했잖아요. 근데 2차 세안을 어차피 메이크업을 다 지웠으니까 너무 뽀득뽀득한 걸로 안 해도 되지 않나? 너무 뽀득뽀득한 걸로 하면 오히려 나는 당기고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세안도 시드비 이슬비누로 가볍게 저녁 세안 마치겠습니다. 시드비 이슬비누가 아침 세안용으로 나온 그런 가벼운 세안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매일 아침 저녁 세안제로 쓰게 되는 것이 아침에는 어차피 막 얼굴이 번질번질하니까 발라놓은 게 워낙 많으니까 가볍게 세안을 하면 되고 저녁 때 메이크업 한 다음에 세안할 때는 어차피 1차로 클렌징 뭐 티슈나 뭐 클렌징 패드 이런 걸로 닦아냈으니까 가볍게 세안하면 되고 하루 종일 쌩얼로 있었던 날에는 어차피 쌩얼로 있었으니까 가볍게 세안하면 되고 결국엔 제가 이거 시드비 이슬비누를 매일매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가 손이 가는 이유가 99% 생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성분 자체가. 그래서 뭐 인중냄새라든지 자꾸 이렇게 인중냄새 고쳤지 뭐 여튼 노폐물들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데 피부에도 환경에도 남지 않는 그런 깔끔한 세안이 가능해서 계속 얘 손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나 출장할 때도 이제 폼클랑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갖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뭐 터지거나 용량 자체가 무겁다고. 근데 이슬비누로는 뭐 이렇게 갖고 가든지 아니면 요 미니 버전도 되게 예쁘고 귀엽거든요. 그걸로 갖고 가면은 무게도 적고 터지지도 않고 여행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출장 중에도 저 그런 거 잘하잖아요. 폼클로 온몸 씻기 바디 따로 안 챙기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짐이 얼마나 줄어들어. 짐도 줄어들고 환경도 아끼고 완전 일석이조죠? 저는 세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샤워하고 이제 잘 준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